상대의 원리법칙. 안녕하세요. 상대의 원리법칙 민상대입니다. 지금 막 실험을 하다가 들어와서 옷이 많이 좀 뭐가 묻어 있습니다. 색소나 이런 것들 실험하면 불가피한 일인데, 오늘은 짬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오래도록 인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공유실험실을 처음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. 아직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. 그래도 고객님들 오셔서 같이 실험하시고 공유실험실 이용하시고 하면서 많은 니즈를 파악을 하고 있고,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는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가 여기 있습니다. 요 카메라 한 대랑 이 카메라 한 대랑 두 대로 제가 구성을 할 거고요.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전에 하던 것처럼 블루스크린을 쳐놓고 간단한 설명을 하고 그걸 편집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기에는 조금 부족한 공간입니다. 이 공간은 실험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만 지금 준비를 했는데, 여기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원료들을 사용하는지, 어떻게 실험하고 있는지, 중량을 어느 정도 넣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. 전과 같이 한 일주일에 한 개 정도씩은 최소한 올리고 싶은데,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좀 양해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일을 하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실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고객님들이 대부분이시고, 그런 정보들이 또 빠져나가길 원치 않으시는데, 그걸 영상으로 같이 제작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, 제가 실험을 하고 저희 내부적인 어떤 제품들에 대한 실험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험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편집은 최소화시킬 거고요. 가급적이면 조금 실수하는 부분도 많이 나올 것이고,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실감나게 실험할 때 저런 것들이 좀 안 되는구나, 잘 되는구나,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전까지 영상에서는 이런 로커스트 콩검이라든가 구화검이라든가 이게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테이블에 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원료들을 하나하나 개별 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원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, 이제 공유실험실에서는 실험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원료를 어떻게 같이 쓰고 조합해서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다가 이거 궁금해요, 이런 제품으로 가능할까요?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거기에 이제 원료를 하나 바꾼다던가 두 개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는 방법, 그리고 그 테스트하실 때 필요한 것들, 조심해야 될 것들, 이런 것들 제가 안내해드리고 같이 개발하면서 찾아나갈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공유실험실 집들이 안내였고요. 제가 좀 넓게 저희 그 공유실험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,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. 실험실이 지금 네 칸이 있고요. 쪼르륵 이렇게 네 칸이 있고, 이쪽이 교육장입니다. 교육장이 있어서 여러분들 오셔서 교육장에서 같이 교육도 들으실 수 있고, 또 거기에서 상담도 진행하실 수 있고요. 이 뒤쪽은 여기 실험실 바로 뒤쪽에 이제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 보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제품들은 이쪽에서 품목 보고를 하고 생산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. 지금 다른 영상을 하나 또 보여드리면, 이 영상 속에서는 이렇게 실험대가 보이는 영상이고요. 여기 정밀저울, 그리고 원료들, 씨앗스푼이나 또 비커 이런 것들이 있고, 교반기 같이 준비되어 있는데, 교반기 프로펠러는 지금 빼놨습니다. 교반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이제 비커에 교반을 한다던가 이런 실험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수 있도록, 그리고 간단한 실험 도구라던가 리트머스 종이 또는 브릭스 측정기, 당도 측정기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험하시면서 보여드리고 또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촬영할 수 있는 두 개 화면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과 같이, 이렇습니다. 편집이 없으면 조금 더듬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정말 실전에서 실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공유실험실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유실험실 집들이 안내 드렸습니다. 상대의 원료법칙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앞으로 실험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